이번에는 네. 유수영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당연히. 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이 이름이 많겠지? 아니, 이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분이 가명으로 좀 활동했던 분이라, 활동을 했다고요? 예, 그럼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제가. 예, 어, 네네. 그쪽으로는 연예인이고, 여자예요. 네네. 여자고, 81년생이에요. 81년생이면 42이네? 네, 10월 23일. 음력이에요? 여긴 양력이겠죠? 여자고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이었다라기보다 연예인이죠, 지금도. 네, 방송에 간혹가다 나오긴 하니까. 이분을 봤을 때좀 어때요, 선생님? 이 사람은 지금 그늘, 어두운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고, 그리고 사주 자체가 연예인 사주도 많고, 끼를 많이 부려야 돼요. 화려하고. 정말 예전에는 활짝 핀 꽃이었으면 지금은 시들어가고 있다? 시들어가고 있다. 아니요, 근데 이미 시들었어요. 이미 시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 이게 잠깐의 단기적인 지금 어떤 뭐 이슈라든가 일이 아니라 차츰차츰 시들어져 갔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서글퍼. 한 여자로 볼 때는, 여자 인생으로 보면은, 서글퍼. 근데,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달 해도 한 두세 번 해야 되는 사주? 두세 번 한다고? 왜? 결혼을? 왜?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에 보면은. 그리고, 인연이 또 없지는 않아요. 다시 또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활동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늘이지만, 음지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 거? 아, 근데 그래요? 금방은 안 되고,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를 많이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조금씩 조금씩은 있어 보여요. 근데 많이 활동을 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보면은, 많은 인기를 얻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뭔가에 사람들 기억에는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씩은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이분 누군지 모르죠? 모르죠? 누구예요? 예, 네. 아니 나중에 썸네일로 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아니, 누구지?